여기서 배편으로 내려와서 여기 들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쯤에서 여기, 지금 여기죠? 땅굴이 발굴이 된 거니까 이쪽으로. 우리는 여기. 혹시 일로 올라온 거예요? 아, 저기는 방향 전망대고. 이렇게 온 거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야, 여기까지 온 거지. 아, 우리가 현재 이 위치죠? 예.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예. 다시 올라오자. 여기다 내려갔다가 쭉 통과했다가 이렇게 가자. 지금 안보교육장이라는 데가 폭격을 받았던 네, 장 위치죠? 연수소 있는 예. 그 동네. 예, 그 동네. 여기 포를 이 괴물이진지 저쪽 이쪽에 어디가 괴물이진지 여기서 저쪽에서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방향이. 아 이거만 따로 떼어놓은 거고 여기가 연출한 거지 저희가. 여기 이 자리 여기. 예. 괴물이진지가 어디예요? 저기 뒤에 괴물이라는 데. 아 괴물이 있네. 거기서 여기를 폭격을 했네요. 네. 제일 가까운 거리네. 그러게. 괴물이진지에서 폭격을 방향으로 보면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굴이 들어왔다고 예측된 게 만약에 탐사한 게 땅굴이 맞다면 이쪽에서 지금 해서 이쪽 촉봉 촉봉이나 그쪽 부근에 아니면 괴물이 사이 정도에서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쪽에서 방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네. 방향이 그런 방향. 네. 그러면 괴물이하고 촉봉하고 그쪽 방향에서 왔다고 뭐 장제도 그쪽에서 들어온 것 같아. 장제도? 장제도가 어디였어? 거기 여기 있잖아. 여기 바로 여기. 아 장제도? 네. 그쪽 그 라인이 섬에서 출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아니 거기서 방향이? 거기서 출발을 해서 바다로 들어갔을 수가 있지. 이리로 이렇게 올라왔을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이어서 더 탐사를 한번 해보죠. 네. 네.